오랜만에 네, 거짓말이야라는 곡으로 컴백한 임팩트라고 합니다. 아 저희가 네. 그 앨범 전체적으로 작사 작곡을 네? 지한이 형이랑 도맡아서 했는데 거짓말이야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이번에 작사 작곡을 하게 됐습니다. 저는 사실 영화를 많이 봤어요. 저는 사실 슈챔피언에서 영감을 얻어서 보고 있었습니다. 거짓말 저희 노래 제목이 거짓말이야잖아요. 저희 그 응원법 중에 네. 이지연, 박재혁, 김태호, 나훈재, 이상, 사랑해, 거짓말이야 이런 게 있어요. 이런 팬분들이 응원하시면서 이런 깨알 재미도 저희가 좀 챙겼습니다. 네. 제가 슈챔에서 올리브 마지막 활동 때 폭죽이 터져가지고 아. 다시 오니까 살짝 무섭네. 올리 팡 터지는데 네. 올리 제가 바로 카드를 올려. 근데 겁은 없어요. 오해하지 마요. 거짓말이야. 그 마지막 사비에 우리 투표로 에어샷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